안녕하세요. 두입니다. 저는 지금 로마고요. 오늘은 1월 5일입니다.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이고 오늘은 제가 이제 유럽을 여행한 지 약 21일 정도 되는 날이고 이제 내일 토론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영상을 너무 안 올려가지고 오늘은 살짝 여행을 정리하는 겸 그리고 제가 여행에서 뭐 살짝 그냥 짜잘짜잘한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냥 여행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제가 오늘 그냥 바로 편집해서 토론토를 떠나기 전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여행 내내 계속 올려야지 했는데 유럽 자체가 여행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휴양지처럼 쉬는 게 아니고 막 하루 종일 걷고 유적지 갔다가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집에 오면은 그냥 바로 딱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은 고사하고 막 완전 사진 정리도 못 해가지고 지금 영상과 사진이 뒤죽박죽해서 엄청 많이 있어서 큰일 났어요. 저는 총 네 가지 국가를 갔다 왔어요. 첫 번째는 런던,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지금 로마가 마지막 아웃 도시고요. 영국은 런던을 갔고요. 당연히 프랑스는 파리를 갔고요. 오래오래 있진 않았어요. 런던은 한 3일 정도? 그리고 프랑스는 6일 정도 있었고 스페인은 7일 정도 있었어요. 조금 오래 있었죠.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1박 2, 3박 3박 7일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총 3주 동안 지금 여행을 했는데요. 그냥 평범한 루트로 런던, 파리, 바르셀로나에서 근교 한번 갔다 왔고요. 지로나라는 근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베니스 갔다 왔고 피렌체, 그 다음에 로마. 로마에서는 남부투어를 했어요. 오늘 남부투어를 했거든요. 내일 점심에 비행기를 타야 돼서 오늘은 짐 정리를 할 겸 제가 여행하면서 샀던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학생이라서 돈을 그렇게 막 펑펑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돈을 막 이렇게 좀 많이 막 급하게 모아가지고 좀 벅차게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거를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별건 아니지만 보여드리면서 그냥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근육통 연고예요. 이거 파리에서 샀나? 이게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샀다. 네, 이게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같이 껴서 넣어봤고요. 사실 너무 없어서 넣었고요. 네. 이탈리아는 레몬이 굉장히 싸요. 저렴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그 레몬 이런 거 사면은 0.23유로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살짝 목이 아프니까 마시면서. 포켓커피 다들 사시는 거 이거 한번 사봤어요. 저희 그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들하고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이거 네 통 샀고 이거 로버츠 거죠? 로버츠 거 샀는데 되게 싸요. 이거 한 3, 4유로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총 다섯 통을 샀거든요. 그래서 한 통은 지금 이미 써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장미수가 있는데 그 장미수에 비해 이거는 사실 따갑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이미 깐 거는 쓰고 이거는 그냥 선물용으로 사람들한테 뿌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랑 완벽하게 맞진 않는 것 같아서. 키코가 그 이탈리아 립스틱 브랜드잖아요. 이탈리아의 그 화장품 브랜드잖아요. 근데 되게 저렴한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가면은 키코를 많이 사가잖아요. 저도 키코에서 립스틱을 좀 많이 샀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랑 저희 인턴 같이 일하는 저희 분들 드리려고 샀는데 이게 되게 저렴한데 생각보다 이 브랜드의 패키지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두 개를 샀고요. 하나는 이렇게 딱 빼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석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붙어요. 이거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 위를 눌러주면 이렇게 아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빼서 돌려서 쓰는 건데 지인들한테 줄 선물로 키코 립스틱을
3개를 더 샀고요. 이 키코팩이 지금 3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키코팩을 샀습니다. 이거는 오늘 밤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아 이거는 그 어디 거지 이거? 이게 되게 유명한 수분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오빠 거랑 해서 두 종류로 샀는데 그 7가지 피부 타입 종류가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거기서 딱 맞게 골라갖고 추천해주더라고요. 건성으로 된 거 하나, 그리고 이거는 아크네 아니면은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그 외에 막 안티에이징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들을 물어보고 그 서제스천 받는 걸로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샀던 비누인데 이것도 선물용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건 그 살짝 오일리 지성이고 여드름 피부에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성 피부가 아닌데 제가 후기를 꼭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선물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피렌체에서 가죽시장에서 구매한 지갑인데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갑 선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탈리아는 옛날에 그 모든 도시들이 다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분단 국가여서 이렇게 어떤 제품을 사면은 거기에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도 적혀 있는데 메이드 인 도시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도 이 밑에 피렌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뭐 이렇게 반달로 생긴 지갑을 샀어요 저는. 쉐입이 특이해서 샀고 안에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동전 넣는 거 이렇게 있고 이거는 오늘 이제 포지타노에 가서 사온 레몬 맥주인데 이거는 그 남부투어 할 때 가이드가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 근데 되게 싸요. 2.5유로 이 정도밖에 안 해서 이것도 사왔고요. 오늘 밤에 한번 먹어보려고 두 병 샀어요. 리오바? 리오자? 리오자?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리오자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여기. 이게 이제 스페인의 어떤 와인의 포도를 재배하는 한 도시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 지역의 와인들이 좀 맛있고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총 등급이 4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등급으로 샀거든요. 근데도 이만한 거 되게 작은 크기예요. 이거 600ml 되려나? 이거 되게 작은데 이거 10유로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샀고 그 다음에 이 가방도 여기서 샀어요. 망고에서 샀고 이 가방은 여행 내내 그냥 들고 다녔거든요. 되게 크고 레더 가방이라서 좀 심플해가지고 구매했어요. 제가 여행을 올 때 코트를 하나만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아무런 아우터나 하나 사야겠다 해서 이제 그 프렌베어라는 스페인의 그 자체 스파 브랜드가 있어요. 그 프렌베어가 막 엄청 좋은 퀄리티는 아닌데 그냥 되게 트렌디하면서 저렴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펄로 된 집업을 하나 샀어요. 이건 그냥 따뜻하고 입으면 살짝 곰 같기도 하고 그냥 막 입으려고 싸게 샀어요. 이거는 한 50유로 정도 했어요. H&M에서 샀는데 이 원피스 H&M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H&M 한국 사이트 들어갔을 때랑 캐나다에서 H&M 사이트 들어갔을 때 이 원피스가 다 도메인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페인의 H&M이 그 캐나다보다 저렴해서 여기서 구매를 했어요. 20유로인가? 되게 쌌어요. 옷은 사실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옷을 넣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 파리의 메르시에서 메르시라고 딱 적혀있는 에코팩을 하나 샀거든요. 쭈글쭈글하죠? 제가 이 에코백을 사서 여행 내내 엄청 빡세게 들고 다녀가지고 지금 에코백이 이미 살짝 헐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컬러감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생긴 에코백이고 파란 색깔 다수가 아니고 벨벳 소재예요. 여기가 살짝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35유로나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비싸서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 천조가리가 35유로나 할 수 있죠?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그냥 예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 있는 에코백이 없어서 좀 사봤어요.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짐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캐리어를 좀 작은 걸 갖고 와서 살짝 무게가 오가될까 두렵긴 합니다. 네. 여행은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여행하는 내내 피부도 뒤집어지고 몸살감도 한번 걸리고 좀 고생도 하고 물갈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막 그런 경험이 돼가지고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된 것 같고 좀 겨울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기쁨이 살짝 적긴 했어요. 예쁘고 막 화창하고 이런 날이 좀 적어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도 좀 적고 저는 좀 사람 많은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 사람이 좀 적고 살짝은 좀 싸늘해도 그래도 그냥 그 나름의 맛이 있어서 저는 여행이 되게 좋고 그냥 다 모든 배낭여행을 하는 대학생분들이나 이제 학생분들 다 똑같겠지만 열심히 모은 그냥 되게 힘들게 모은 그 조그만 돈이 모여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여행을 와서 쓰고 막 그러는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이 여행을 이 저한테 엄청 큰 의미가 되게 만들고 다음에 또 다시 유럽을 오게 된다면 그때는 스페인 쪽을 조금 더 깊게 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막 독일이나 체코 이런 데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안 돼서 못 갔었거든요. 그 부분 그쪽 좀 북유럽 쪽도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제가 다시 올 수 있겠죠 유럽을. 아직 그래도 20대가 살짝은 남아있으니까 열심히 또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한번 시간을 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맥주가 너무 좋았어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유럽 여행 영상은 제가 하루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제가 오늘 밤에 편집을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은 유럽 영상이 될지 아니면은 토론토에서 찍는 영상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럼 멀지 않은 시일 안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 오랜만에 하네요 이 말. 엔조이 안녕. 이거 키코 아니 맞나 키코? 키코에서 산 팩인데 코가 너무 낮아서 제가 코가 이렇게 헐렁거려. 코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헐렁거려. 여기다 이렇게 반 잡아서 왜 자꾸 내려오는 거야 이 뉴스룬. 너도 그만 내려가 얘들아.